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염소 보내기 캠페인으로 나왔어요. 염소 보내기 캠페인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식량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직접 보내주기보다는 염소를 보내줘서 염소를 통해서 염소가 하루에 최대 4리터 정도 우유를 만든다고 해요. 이 우유를 아이들이 마시기도 하고 또 염소 새끼들을 팔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캠페인이에요. 이거는 태양광 랜턴인데요. 3시간 동안 빛을 받으면 10시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는 태양광 랜턴입니다. 전 세계에는 17억 명의 인구가 전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. 이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랄복지재단에서는 태양광 랜턴을 제작해서 세계 22개국에 태양광 랜턴을 보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사회봉사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봉사의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접근하고 알게 되고 저마다 그 봉사 그 부스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봉사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.